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7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으니, 보라, 주께서 다림줄을 만든 벽 위에 손에 다룸질을 가지고 서 계셨도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다림줄이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둘 것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이 황량하게 되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여로한 공익들을 대적하여 칼을 가지고 일어나리라 하셨도다. 아멘. 소선지서나 대선지서가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 직업이 이제 농부고, 또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준 메시지를 이렇게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평신도로서 전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참 심각했었죠. 그걸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아모스가 준 교훈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이 아모스가 귀한 성경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그야말로 아주 큰 자료를 얻습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 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이런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한 절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 이게 사람이 쓴게 아니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구나. 왜 쓰여졌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셨다. 이걸 우리가 알므로써, 이제 성경은 사람이 쓴게 아니구나, 성령이 썼구나. 그래서 시대가 길고, 성경을 기록한 연대를 전부 다 합해 보면 대략 한 1500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0년에 각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하지만은 주제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글을 쓸때 사람이 바뀌면 내용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 주제를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1600년 동안 어떤 사람이 1600년 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소설을 쓰려고 했던 사람의 의도를 160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느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각자, 오늘 여기 농부라고 그랬죠. 군인이 쓰기도 하고, 농부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관이 쓰기도 하고. 여러분, 저기 모세는 법관입니다. 다윗은 군인이고요. 여기는 뭐죠? 농부고, 누구는 제사장이고. 그래서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66권이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도 어디를 보아도 주인공은 같고 주제도 같더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아모스서에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띄워주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아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어떤 성경이든지 혼자 있는 성경이 없고, 어떤 성경 구절이라도 그 구절이 혼자 독단적으로 홀로 있는 구절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려면 성경 저자가 한 분이시고, 그한 분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주제를 잡아갖고 쭉 끌고 간다면, 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데 내용이 같다면, 성경이 똑같은 어떤 주제를 감동을 시켜서 같은 이야기를 쭉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짝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짝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는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라는 벽돌, 출애굽기라는 벽돌, 이게 성경을 66권을 하나의 벽돌로 보자면 우리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되는데 다림줄이 없으면 벽돌을 결코 똑바로 쌓을 수가 없죠. 삐뚤삐뚤하거나 휘어지거나 결국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다림줄, 시작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림줄을 딱 띄워놓고 보면 어디 가도 이 어떤 내용이든지 그 내용이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빠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읽다가 내용을 이게 짝을 못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 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또 짝지워주고 또 짝지워줘서 우리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깊어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구조로 짜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이 다림줄의 중요함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마지막 때는 이 작은 책을 먹어야 한다, 이 정도로 소화를 할 만큼 먹어야만이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우니까 아주 그걸 먹고 정확히 꿰뚫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휩쓸려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림줄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림줄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다림줄을 가지면 어떤 특이한 성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딱 분별이 돼버려요. 신비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에는 그걸 분별을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뭐 로잔대회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에큐메니칼 운동이 등장하는 건지, 왜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하나가 돼, 왜 사람들이 그 많은 우리가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표를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는 뭐라 그럽니까? 우상에게 절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해가 갑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요즘 그 기독교계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어떻게 해도 뭘 믿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교회에서 60에서 70%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네.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그건데도 그만큼 다림줄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정확한 다림줄을 이렇게 잴 줄 모르니까 뭘 갖다 줘도 이렇게 분별을 못 한다는 것이죠. 이 다림줄은 분별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림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시편이 다섯 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섯 권이 모세오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시가서가, 저 시가서로 그때는 시편 안에서 봤고 이제 시가서 전체를 봐서 왜 시가서가 다섯 권이냐, 그러니까 뭐가 또 오지요? 이게 모세오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성경 전체를 보는 기본 틀은 오경이에요. 오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구조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확장해서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읽다가도 돌아와서 오경에서 답을 찾고, 오경에서 읽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답을 찾고, 짝이 그렇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오경이 뼈대고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 오경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 근데 이게 세대주의로 나눠버리면 오경은 율법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사복음서는 어디예요? 지금 복음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끊어놓는 바람에 신약과 구약이 수도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걸 한단숨에 끊어버린 거예요. 무섭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 이런 신학들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이걸 밑바탕으로 신학을 배워서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이 연결점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럴 만큼 요하책을 자세히 보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짝이 있는 것이죠. 그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우리가 뭐가 생기느냐면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찾아내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오경에, 모세 오경은 창세기는 뭐하고 연관이 있고 출애굽기는 어디하고 연관이 있고 이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에서 시가서에서 제일 오래된 책이 어디예요? 욥기잖아요. 그러면 창출내민 신에서 보면 창세기가 욥기입니다. 예, 일단은 연결만 좀 시켜드릴게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자, 우리 그 온라인 있는 분들은 제가 올려놔서 보여서 뭐 물을 필요도 없겠지만 출애굽기는 어디 같아요? 시편 연결이 그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욥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욥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어디예요? 시편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는요? 잠언서. 민수기는요? 전도서. 광야 생활, 전도서, 신명기는요, 아가서.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연관이 있을까? 이 부분은 오늘 짤막하게라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드리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라는 뜻보다는 모든 성경이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책을 읽는 거하고 알고 책을 읽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는 왜 욥기와 연관이 있는가? 창세기는 여러분 창조의 기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죄와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제 요셉까지 해서 언약을 어떻게 이렇게 쭉 이어갔는지까지가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끝에 보면 요셉이 이제 죽는 걸로 끝이 나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게 임종을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땅에 비록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뼈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묻힐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건 구약이 말하는 부활신앙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창세기는 바로 기원, 언약,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이, 자, 여기서 뭐가 뒤따라야 되느냐면, 이거 우리가 기본으로 아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잘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 아시겠죠?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주권적으로 언약하고, 아시겠죠? 주권적으로 요셉을 택해서 애굽에 보내고, 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 야곱의 백성들이 올라가도록, 그것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가서에서는 욥기인데, 욥은 뭘 배우느냐? 아까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욥이 생각하고 있는 죄 문제 해결은 제사, 도덕적인 선한 삶, 이것이 욥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데 하나님은 그걸 어디로 쭉 끌고 가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 구원이 계획되어지고 완성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이성이 깨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고난은 뭐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이쪽 세계에 익숙한 사람인데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여기에 익숙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서 어떤 주권적인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고, 그게 깨지는 과정 속에 고난인 거예요. 그게 사실 고난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믿음 사이에서 생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으로 쭉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창세기의 창조. 이건 우리가 이해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창조와 같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깨는 과정.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그세 친구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유혹을 받죠. 돌아가라. 넌 이거 네가 무슨 이게 뭐냐면은 친구들과 대화는 아주 간단해요. 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이 결과가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고난이라는 이 결과는 어떤 원인 때문이야. 그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욥은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향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른 생각이 뭘까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다스림을 다 빼앗겼잖아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다시 그 욥에게 역으로 질문하면서, 야, 내가 악어를 창조할 때너 어디 있었느냐? 대답 좀 해봐라. 내가 리오야단을 창조할 때너 어디 있었는지 얘기해봐라. 욥이 알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너는 정말 위대한 존재란다. 창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시고 인간을 위대하게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알 수가 없죠.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욥이 42장이 끝나고 아마 이런 질문을 해야 정상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위대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때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도 큰걸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건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는 알수 없는 창조. 듣고 있는 거죠? 네, 원인과 결과를 알수 없는 창조. 그게 깨지는 게. 사실 우리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달라진 부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 원인 없는 결과를 믿는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상식적으로는 이쪽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몸은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뭐예요? 내 마음이 이쪽으로
하나님의 옳음을 내가 주권, 오늘 여기 말하는 주권이 그걸 받아들이는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랄수록 그게 달라져가는 거거든요. 바로 창조. 창조는 원인 없는 결과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신 거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와 욥기가 가지고 있는 맞물려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는 시편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을 뭐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그 광야 생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선물 세 개라고 했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줬어요? 모세를 보냈죠.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모세를 받은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성막 설계도를 받은 겁니다.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율법. 이 세 가지죠. 이걸 꺼요. 되게 졸리는 것 같아. 끄는 게 차라리 안 졸릴 겁니다. 추운 데 있다 보니까 졸리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준,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그것이 시편에서 그대로 녹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게 시편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편과 그 다음에 연관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러면 쭉 생각해 봐요. 레위기는 뭘까요? 잠언. 자, 왜 레위기가 잠언이냐? 이런 거죠. 자,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설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실제 하나님께서 설정한 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 바로하고 이스라엘이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레위기죠. 그게 뭡니까? 예배, 제사.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칙과 법칙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레위기인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면서 시편에서는 우리가 뭘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잠언이 생긴,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뭘 얻게 되느냐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잠언의 지혜를 항상 잠언의 지혜를 말할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이런 것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그 다음에 실제 삶 속에서 있는 고난,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고난이라는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아, 삶의 현장에 있었던 그런 이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그 환경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쪽에서도 삶을 통해서 느끼고 이쪽에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라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스스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잠언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가 생기지 않고 잠언이 생기지 않는 것은 변칙적으로 살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안 생겨.
그건 지금까지 요령을 피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지혜를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와 함께 해야 되는지, 어디는 나하고 끊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하면서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 생겨지는 잠언. 그 다음에 민수기와 민수기는 또 어디겠어요? 이제 두 권 남았으니까 전도서, 광야 생활이죠.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했던 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불평하고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성경은 대부분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불평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의 불평은 뭘까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불평을 통해서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언제 그 뭘 보니까 뭘 보니까 그 요즘 이렇게 NZ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헤어지는 이유들을, 그래 실제 헤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남편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또 누구는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웠고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언어로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그 미리암의 노래 아시죠? 출애굽기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면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이것이 홍해 건너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갈 것 같았는데 금방 바로 불평이 나왔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감격이 지금 살아있나요? 그거는 내가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던 것이지 내 내면은 전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불평을 하게 두시죠. 왜 둘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평할 때마다 입을 막고 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불평이 할 만한 것을 미리 하나님이 다 채워줘서 불평을 하지 않게 하든지. 우리 시온이가 항상 우리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왜 왔는지를 심심해서 왔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대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 안 심심하다는 거야. 내가 놀아주긴 하는데 아 이게 애들하고 같이 놀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체력이 됩니까? 어차피 또 심심해요. 좀 있으면. 심심해.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채워줘도 불평하고. 그리고 언제 사모님이 그런 얘기다. 네 나이 때가 제일 행복한 때야. 걔가 절대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기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왔을 때 그 기뻤던 그 감격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잠시 끝이 났다고. 그리고 물이 없자,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지자, 만나를 주셔도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메추라기,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쇠고기입니다. 닭고기보다 새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새를 그냥 막 먹을 거, 소고기보다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갖다 줘도 불평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불평과 그 다음에 감격, 기쁨 사이에서 인간에게 그걸 만족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 에덴에서도 불평하더라. 그 얘기죠. 우리 마음이 은혜를 은혜 안에서 젖어들고 담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저택을 가지고 있고 정말 돈 하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재벌 2세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늘 한답니다. 돈은 많은데, 돈 걱정은 없는데, 한쪽은 채워졌어. 근데 한쪽은 이게 뭔가 딸리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오너가 돼갖고 사람들을 뭘 하려고 하는데 너무 똑똑하고 자기가 가만히 가 제일 멍청인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저기 뭡니까, 모든 경영권은 받았는데 그 경영을 하는 부서의 부장들이나 그 각 회사마다 이렇게 공장장이나 이래 보면 다 자기보다 탁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간은 한쪽이 채워지면 또 한쪽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곤욕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음에서 건져주었더니, 감사, 그 신음에서 건져준 걸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하고 싹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불평을,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그 언어를 통해서 계속 뱉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뭘 느끼게 하느냐면, 전도서, 민수기는 전도서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우리가 뭔가 세상에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걸 얻더라도, 아까 말씀한 거 얻더라도, 아까 경영권을 얻고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헛된지, 그걸 취했더라도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인생의 헛됨을 통해서 가르쳐. 그것이 광야 생활. 정신 차려, 눈 뜨세요. 거기에 이렇게 눈 그냥 보세요. 이게 지금 5월 달이, 6월 달인가? 예, 예. 6월에 이 징크스가 있어요. 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 아닌가? 자, 그래서 허무함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무한 것을 알아야 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허무한 걸 알아야만이 뭐를 찾죠? 전도서가 허무로 시작해서 끝에 가서 뭘 가르쳐 줍니까? 마지막에 12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허무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돌린 거예요. 허무를 알으라고. 가나안 땅의 가치를 알으라고. 애굽에서 나온 의미를 알으라고. 그게 민수기가 설명하는 것이고, 그걸 전도서에서 실제 우리 인생이, 인생의 방황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더라. 자, 마지막 신명기는 아가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와 언약을 갱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근데 그들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언약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언약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것이 아가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다라고 아가사하고 신명기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사랑 안에서 준 말씀이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믿게 될 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가 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성경은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오경이 각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특징,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뚜렷한 특징들이 다 다르듯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모세오경에서 하고 끝나고 다음 시대,
사사기, 그 다음에 뭐 왕정시대, 이걸 이렇게 끊어서 연결한 게 아니라 이걸 기초로 이 얘기를 또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시가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걸 계속 연결을 하더라. 연결을 하더라. 원래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게 고수들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풀어지지 않으면 창세기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거기에 모든 출발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막 헤매다 보면은 처음 이렇게 아까 다림줄이라 그랬잖아요. 다림줄 처음 찍은 자리를 돌아가서 보면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매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야 돼. 그럼 창세기 안에서도 답을 못 찾잖아요. 그럼 1장에서 11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원인이거든요. 이걸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오색 오경에서 끝낸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확장시켰다고 해요. 확장시키고 최후에 요한계시록에서 깨끗하게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참 귀한 말씀 뭐라고요? 요하책을 자세히 보아라. 그 중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빠진 것이 없다. 이단은 그 짝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춘 겁니다. 이단은 그렇게 끼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문맥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짝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1장과 2장과 3장, 예를 들어서 봤을 때 2장을 볼 때는 앞에 1장과 2장이 연결이 돼야 되고 2장과 3장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아까 창세기 이야기가 저 앞쪽에 어디로 가 있, 어디요? 욥기로 연결이 되듯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끝낸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실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 개인의 사건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우리가 짝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보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도마 위에서 토막이 나는 거예요. 토막이 나버리면 우리가 치명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 안 생겨요. 예언이 했으면 성취된 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만 있고 성취를 확인을 못하면 우리 속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좀 생각이 나서 이 오경과도 이렇게 뭐죠? 시가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시가서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예언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오경 속에 있었던 이 패턴을 계속 우리에게 확장하고 또 선명하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넓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확인해서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더라도 오늘 이야기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계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을 시가서 다섯 권에 있는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아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다. 그리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음번에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고 다음번에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확인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실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뜻에서 성경은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이라는 성경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누구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성경을 외우고 태어나면서부터 오경을 외우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눈뜬 소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